귀순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환자 브리핑을 놓고 인격 테러라고 비판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. 결국 오늘 사과했는데 정의당도 시끌시끌합니다.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큰 거는 환자분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인권 테러 비판에 대한 이국종 교수의 이 반박 발언이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. 하루가 지난 오늘 정의당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. 굳은 얼굴로 등장한 김종대 의원은 이 교수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. 혹시라도 저로 인한 홍방에서 큰 마음의 부담을 줬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사태가 수습되면 이 교수를 직접 만나 다시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환자 인권을 생각하고 막연한 북한 혐오를 경계하자는 뜻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. 첫째,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. 두 번째, 언론의 선정적 보도. 세 번째, 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. 이 세 가지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고. 정의당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까지도 항의 전화가 쏟아졌고 홈페이지엔 탈당하겠다. 김 의원은 사퇴하라는 비난성 의견이 주를 이었습니다. 반면 진보정당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인권 문제였단 옹호성 글도 적지 않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당 안팎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비난 또 북한에 대한 옹호로 비칠 수 있었던 만큼 메시지 관리에 명백한 실패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SBS 권란입니다.